여러분들, 저희가 한 저번 주에 뭐 제가 방송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힘 빠지게 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 민주당이 어제 2시 8분인가 예결위에서 16조 플러스 알파 추경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처리를 한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박병석 의장과도 얘기가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320만 명에게 뭐 300만 원씩 돌아가고, 나머지 뭐또못 받은 분들도 뭐 불만이 생기겠지만, 나머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되면 소급 적용까지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손실보상까지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재명 후보가 이 불리한 지형에서 그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역 시간도 저희가 계속 제가 난리 쳤잖아요. 1시간 연장하면 이거 하나만 하다, 욕만 뒤지게 먹는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유세 현장에서 어제부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정부 조치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3차 접종자는 12시까지 완화해야 된다. 그쵸?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아니, 3차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12시까지 완화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백신 맞은 보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3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24시까지 완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 방역 지침에 무조건 우리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찬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즉시 풀겠다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추경안 처리 협조라 대선 후 이재명 후보가 불과 여러분들 대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무조건 당선되는 순간 50조 긴급 지원,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하겠다. 어? 라고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이재명이 돼야만 반드시 긴급 재정 명령권도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렇죠? 우리의 불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가 막 긴급 재정 명령권,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제 방송을 보나요? 그렇죠? 방송을 보나 봐. 제가 그날 방송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라, 그다음에 12시까지는 풀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차 접종자 12시까지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대선 후에 긴급 재정 명령권을 통해서 50조 긴급 지원하겠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에 이제 당선자 신분이 되는 순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선자 신분으로서도 긴급 재정 명령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를 하면, 왜 책임은 이재명 후보님이 지면 되니까. 그러면 당 3월 9일 이후에도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손실 보상을 더 두텁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알리세요. 밥갈기 하다가 잘안 되시면 이런 걸 많이 알리시면 돼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50조 긴급 투입해 갖고 2년 동안 코로나 그 방역에 의해서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때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다 저기 보상을 해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먹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오늘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고 이재명 후보가 2m 떨어져 주십시오 얘기하면서 연설을 하고, 근데 이게 참 모순이죠. 이게 참 웃긴 게, 사실 이 유세 현장 가면 따닥따닥 붙어갖고 수천 명이 직결해 있는데, 거기는 괜찮고 밤 10시에 이후에 4명에서 밥 먹는 거는 안 되고,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수천 명이 모여서는 그거는 괜찮고, 식당에서 4명 밥 먹는 거는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참 이재명 후보님이 참 센스가 있고,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관료들을 질타했어요. 영업시간 1시간 연장한 거에 대해서 이건 관료들이 문제다. 이렇게 군집한 군중들이 다 모여도 상관이 없는데 왜 식당에서는 10시 이후에 모이면 안 되냐. 저는 그리고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정부가 정말 잘 모르고 있고 탁상행정을 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원을 뭐 6인 뭐 이거 10시 아니 4 차라리 4인 12시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불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야. 인원을 늘리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잖아. 4인 12시로 하면 차라리 인원은 4인으로 제한을 하고 12시까지 늘려주면 오히려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더 방역에 여러 사람들 모이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봐 규제를 하면 차라리 4인 12시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순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치기 하면서 돌파하는 모습 역시 이재명의 돌파력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추경이 16조 플러스 알파가 이제 통과가 되면 아마 대선 전에 통과가 되는 순간 발빠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지원자금 여러 번 벌써 지원을 해서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 때, 아니, 오후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21일 날이 16조 원은요 통과돼요. 민주당이 그 통과를 잘 시켰는데 그리고 박경석 그 의장도 당연히 국회의장으로서 이거는 당연히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게 그럼 뭐가 약간 삐그덕거렸냐면 민주당은 처음에 40조 원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민주당 입장은 40조였고 정부안이 16조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40조 통과시키려다가 정부와 마찰을 계속 벌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40조를 포기를 하고 그냥 정부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급하니까. 정부안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이후에 민주당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뭐가 중요하냐면 국민의힘도 40조 통과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40조 통과, 그러니까 더 많이 추경을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저거 정부가 뻔히 통과 못 시켜라고 하는 뉘앙스로 시간 끌기용으로 40조 추경을 주장을 한 거고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40조가 통과만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더 두텁게 지원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꼼수에 빨려들지 않고 정부안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 당정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21일 날은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고요. 16조 찔끔 추경에서 어따 쓰냐라고 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고요. 이때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용이었고 실질적으로 16조라도 통과시키고 대선 이후에는 더큰 추경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거를 잘 여론전에서 해야 돼요. 마치 밖에서 보면 민주당은 16조만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이 40조 통과된 거를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 같이 이제 언론들이 호도할 거라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언론들 저는 선관위 있죠.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굉장히 막 감시를 하잖아요. 뭐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걸로 감시를 하는데 제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그렇죠? 대한민국 언론들 이따위로 하면서 무슨 언론입니까? 노골적인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아니, 저는 언론사들도
언론사들이 가장 선거법 위반을 많이 해요. 노골적인 윤석열 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조중동이 대선 개입하는 걸 막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응? 이 이원욱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말 잘했어요. 대선 개입 종편들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되는 순간 적어도 종편 한두 개는 날려버려야 돼요. 이 새끼들은 날아가야지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날아갈 만한 실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응? 아니 언론이 대선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어? 이런 언론이 우린 왜 입으로만 기울어진 운동장,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뭔가 제재를 가해야죠. 언론이 공익의 목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공익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론사들이 대선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편향성, 그 다음에 이거는 종편들의 대선 개입은 모두 나중에 재승인 할 때 탈락할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런 종편 언론의 대선 개입 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언론이 무슨 지네가 미는 윤석열, 윤석열 그 대변인 방송을 자처하고 이재명 후보 죽일라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저는 이거는 보도가 아니에요.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선관위도 이 언론이 과연 어디까지 공익의 목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대선에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언론 보도 숫자들도 저는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는 소리들을 들죠. 윤석열이가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참 요즘 보니까 윤석열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여러분들 어제 다스베이다도 보셨겠지만 그 윤석열을 딱 보면 벌써 내각 구성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후기 차기 누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돌고, 이러면 가장 표에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벌써부터 장관 누구 시킬 건지 지네끼리 뭐 이름이 하마평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광주를 가서 계속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광주가 GDP 꼴등이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생산하는 국민당 1인 지역 총 생산량이 꼴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GRDP라고 해요. 진짜 꼴찌는 대구예요. 대구가 꼴찌예요. 광주는 17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대구가 꼴찌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부산이 그 다음에 16위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16위, 15위가 광주예요. 대구, 부산, 광주가 꼴찌인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천박해요, 천박해. 어퍼컷 세러머니 뭐 이런 것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 지네 지지자들이 지지층 결집은 좋겠지만 정말 그 천박한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우 저게 뭐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윤석열의 그런 행동은 저는 전혀 표에 도움도 안 되고, 그건 저희가 볼 땐 땡큐죠. 윤석열이가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잖아요. 다리 꼬우고 앞좌석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여기저기서 말 함부로 하고,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박갈기 두 명을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박갈기 두 명을 성공했다라는 게 뭐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정치 고관여층인들은 별로 없어요. 투표를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찍어도 민주당은 잘 안 찍는 친구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총 여태까지 제 친구를 설득하면 제 친구 와이프도 당연히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밥을 샀어요. 밥을 샀는데
그 친구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실드를 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이 자리는, 내가 너를 설득하기보다는, 나좀 살려줘라. 왜? 그러길래. 윤석열이 나 가만두지 않는단다. 진짜? 서초동 촛불 집회 했다고 전부 사법 처리 안 된다. 진짜요? 그러더니, 아이씨,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 친구가 꼭 이번만큼은 이재명을 좀 찍어줘라 그랬더니 제가 새끼손가락 걸,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그 친구는 딱 그래요. 투표를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알았어. 친구 잡혀간다는데 찍어줘야지. 진짜로. 그래서 또, 너 와이프는 네말 듣니? 그랬더니 당연히 내가 찍으라는 사람 찍지. 그래갖고 어제 그 친구까지 제가 총 투표를 안 하거나 국민의힘 찍는 친구들을 17명, 총 17명을 이재명 찍기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대선 끝나면 밥도 사야 되고 하여튼 제가 돈 나갈 때가 많아졌어요. 대선 끝나는 순간 돈 나갈 때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17명이지만 진짜로 걔네들은 국힘당 찍던 애들이거든요. 국힘당 찍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4표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34표의 효과가 있는 거고. 제 친구 어제 3표, 2표, 저쪽 3표, 3표, 2표, 3표, 3표, 8표에다가 그 9표. 저는 한 17표 정도 한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것도 저는 그 박갈기가 굉장히 어려운 박갈기였어요. 저쪽 찍는 표열에서. 근데 저는 박갈기가 쉬워요. 제 친구들이 정치인에는 무관심하지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아니깐, 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투표해달라 그러면 그게 잘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이재명을 찍어달라, 그게 잘 통하더라고. 친한 친구인데 의외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의외로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먹혀요. 야,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좀 아니 민주당이 싫어도 다들 민주당이 싫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윤석열은 아니잖아 하면 동의해요. 민주당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도 그래도 걔네들이 윤석열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참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나와서, 그러니까 비호감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후보들의 비호감 수치를 보면요, 윤석열이 가장 높아요. 윤석열이 가장 비호감이 높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지금 여기저기서 공격받고 민주당이 욕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그냥 샤이 진보들이 있지만 의외로 윤석열을 사람같이 안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왜 올라가나 생각을 했더니, 이 윤석열이 같은 애들이 설치니까,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중도층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어른같이 보이잖아요. 뭔가 무게감도 있고 어른같이 보이니까, 이런 윤석열 같이 막 건방지게 아퍼커트 날리고 막총 쏘고 이런 짓거리를, 그쵸? 뭐, 하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재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그좀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민주당 정부라도 좀전 정부와 차별화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안 좋은 것도 보인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건 안 통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되고 올라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행히. 그게 있더라고. 여기저기서 막 오미크론 막 환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특히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전 세계는 더 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뭐 미국은 100만 명이니 그러니까 외국의 선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정치에 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방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해왔고 지금의 오미크론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엔데믹이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 엔데믹이라는 말은 이제 풍토병 이제 종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독감, 감기류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뭐또 코로나 어떤 변종이 생기면 어떤 그또 약을 먹고 처방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갑자기 이런 유행병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좀 일시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먹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치료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벌써 코로나가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의약업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치료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예방, 감기약, 예방,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들이 더 효과적인 굉장히 이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효능이 있든 없든 조금이라도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100% 예방이 안 되지만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면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뭐 감기약 먹듯이 치료제도 이제 구강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지만 아,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제는 치사율이 낮아진 어떤 그 풍토병이다. 엔데믹 현상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한 건데 다행히 국민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을 먹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국힘당이 어제 그나마 한 시간이라도 연장을 했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연장을 하니까 그게 좀 당황스러웠는지 지금이라도 방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래요. 그때는 방역 전문가 의견 따라갖고 계속 여태까지 정부가 잘 유지를 하고 왔었더니 이제는 국힘당이 추경도 안 할라 그러죠. 방역도 지금 국힘당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국힘당 지지자가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은 윤석열 완전 왕팬이래요. 근데 윤석열 왕팬이 하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제한 시간 풀면 안 된다. 영업 제한 시간 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영업 제한 시간이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오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자는 영업 제한 시간 푸는 것을 오히려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방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자멸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KTX 열차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뻗고 그리고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검찰 권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는 후보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여태까지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나오거나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도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다거나 검찰의 어떤 그 권력을 제한하는 법들이 있었는데 이 윤석열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너무 달라요.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과 동떨어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언행 자체가 비상식적이에요. 언행 자체가 뭐 구두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딴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피곤해서 다리가 경직됐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비상식적인 언행이나 행동은 검찰에서는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권력 안에서는 그 집단 안에서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고 당연한 그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조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검찰을 누가 감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검찰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검찰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조직 문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검찰을 왜 법무부 외청으로 뒀겠어요? 검찰은 여러분들 기소 독점권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고. 유사 언론들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저쪽 보수 어떤 정치 평론가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검찰은 독립성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찰은 독립성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너무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검찰은 독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진영에서는 검찰의 중립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독립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3부죠. 입법, 사법, 그 다음에 행정인데, 4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검찰까지. 그래서 예산 편성도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거군요. 검찰이 독립하는 순간, 검찰의 나라예요. 그럼 검찰이 독립했는데, 모든 기소, 거기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검찰을 누가 견제합니까? 그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외청을 둔 거고, 그런 검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에게 왜 수사 지휘권을 줬어요? 그런 검찰의 오만방지한 기소, 오만방지한 수사, 잘못된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윤석열의 인식을 보면요. 그냥 한동훈을 중앙지검장 만든다,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을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시키겠다. 이거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님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는요, 어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권력형 비리나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할 때,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추미애 장관님은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수사를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검언유착 사건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 제 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할때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오히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직권은 필요하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결국은 저는 지금의 검찰 보세요. 곽상도 하나 구속시켰죠. 근데 50억 받았다고 하는 사람,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의 수사는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웃기죠? 아직도 생각을 해보세요. 50억 곽상도만 받았나요? 고위 법관, 김수남, 최재경, 아예 검찰이 수사 시작도 안 했어요. 응?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공수처는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도 내지 않고 있고, 응? 지금 전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눈치 보느라고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검찰을 셀프, 수사권을 주고, 이 윤석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검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검찰이 인권을 지키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는 게, 검찰의 검자는 칼도자의 검자가 아니에요. 검찰은 칼자루를 쥐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률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여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수사권을 통하고 기소권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무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응? 정말 대한민국은 이런 검찰의 중립, 검찰의 독립은요, 검찰은 정말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 감독관 역할을 하려면 오히려 경찰이나 그런 데서 어떤 무리한 수사나 그런 걸 했을 때 검찰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왜? 그들은 법률가잖아요. 판사와 검사가 똑같이 사법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사법고시를 패스했던 법률 전문 법률가들입니다. 근데 한쪽은 법전을 들고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한쪽은 당연히 법전을 들고 이 사람의 죄를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칼을 빼갖고 목에다가 갖다 대고도 있는 대로 불어. 이게 어떻게 법률가로서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호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사들을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이 참 와닿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호남에 내려가잖아요. 윤석열이가 호남에 내려가서 지지를 하면서, 사실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를 10%로 막는 게 최대의 목표예요. 호남 지지율이 10%,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80% 투표율에 90% 득표, 이게 우리 민주진영이 항상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공식이었어요. 호남인들이 그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아. 그래서 80% 이상을 투표를 하고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이준석의 입리스크, 이준석이나 입방정 떠는 새끼들은 처음에 목표치를 20%로 했다가 이제는 뭐 30%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호남의 20대, 그러니까 전국에서 신천지의 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 여러분들 한 군데가 호남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호남 분들 많이 계시죠?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호남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신천지 신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윤석열이 호남 지지에 올라가는지 알겠죠? 이만희, 윤석열, 거기에 신천지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주가 신천지의 본부라는 소리가 있고, 엄청난 신천지의 그 침투가 호남을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남의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광주나 이런 데서 좀 올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의외로 신천지 신도들이 호남 쪽에 되게 많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아마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아마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호남 가갖고 떠들고 그런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 100년이 걸려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21년 7월 2일날 선진국으로 외국에서도 이제 영입이 됐습니다. 자, 선진국 된지올 7월 2일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진국에서 G7, G5를 넘어서 G2까지 올라가는 미래가 보장돼 있는 어떤 그 대통령 후보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르헨티나 꼴라는 올라가다가 또 좌절해갖고 다시 경제개발 도상국 후진국 대열로 밀려날 것이냐, 그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100년이 달렸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국가가 어려우면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좋은 나라 없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좋은 나라 없어요.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질과 리더십과 경제 철학이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위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거는 작은 정부예요. 응? 윤석열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작은 정부는 뭐죠? 자본. 큰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큰 정부가, 왜 정부가 점점점 커진다는 뜻은요. 정부의 역할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왜 역할이 늘어나요? 소외된 국민.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국은 큰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울 때. 큰 정부 니콜 국민, 작은 정부 니콜 자본가를 위한 정부예요. 그쵸?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거. 작은 정부, 시장주의. 시장주의 약육강식. 있는 자가 다 가져가는. 그건 뭐예요? 작은 정부를 지행하는 정부들은 결국은 돈 있는 놈들,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어렵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면 정부의 역할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석열과 가장 큰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고 윤석열의 작은 정부 시장 만능주의는 결국은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지금 스스로 가장 오버하는 게 뭐냐면 벌써 대선 이긴 것 같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데미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주술 논란은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벌써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님 전화기에 카톡이 난리가 나고 이재명 찍으면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이런 문자들이 막 퍼져야 돼. 어른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늘 교회에서 시작됐었어요. 응? 교회에서 엄청난 민주당 공격용 문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건진법사 신천지 이 신천지가 되게 큰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개신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교인들, 신천지 신도들이 개신교에 침투해서 한 명, 두명 계속 빼가면서 큰 대형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 아니 저기, 신도들이 와서 교인을 빼가는 역할을 해서 이 대한민국 개신교들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들을 악의 축으로 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응? 추수꾼이라 그러죠. 추수꾼.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등장을 하고
윤석열과 연관돼 있고 무슨 도사 주술 논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즘 총 보세요. 응? 교회가 이재명 후보를 까거나 교회에서 윤석열을 막 지지한다는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응? 그러니까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문자는 오겠지만 예전같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4.15 총선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엄청난 그 문자 턱 작업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휴대폰 봐도 교회의 몇몇들은 저희 엄마한테 맨날 뭐 문재인 공산당, 뭐 민주당, 빨갱이 정당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맥락이니까 데미지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 분들이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과거에 젊었을 때 종교를 안 갖고 있던 분들도 나이가 먹으니까 적적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 저희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교회가 나름 그 주일 나가고 그 마음의 평온을 주고 그랬는데, 요즘 교회가 그 제대로 과거 같이 민주당에게 큰 반감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60대 이후에 어떤 신천지 뭐 이런 주술 논란은 굉장한 데미지가 쌓이고 있다. 그리고 오만함은 중도가 절대 찍지 않아요. 벌써부터 윤석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바하고 굉장히 불량스러워 보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라는 놈이 어퍼컷 세러머니하고 막 이제 굉장히 윤석열이가 요즘 뭔가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요번에 대구 가갖고 막 지지자들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혼자 흥분해갖고 오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원진 대표가 한마디 했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적폐는 윤석열이다. 웃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윤석열. 그래갖고 조원진 대표가 지금 까불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윤석열 한마디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바닥 민심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민주당도 욕을 먹지만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셔갖고, 진짜 윤석열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 그게 통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뭐안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밭을 갈 때도요, 좀몇 마디 해갖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밭 갈고요, 그냥 도라이들이거든요, 도라이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애들한테 힘 빼지 마세요. 그냥 찍어 알아서. 그냥 도라이들을 끝까지 우리 편, 여러분들한테 누가 옆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윤석열 찍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찍어요? 안 돼요. 그쵸? 완전 국민의힘 윤석열 이게 꽂혀 있는 애들한테 괜히 가갖고 뭐 윤석열 이재명 찍어라 그런 힘 빼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안 넘어가는데 걔네들이라고 넘어 오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이 생각보다 많아요. 유튜브 밖을 열고 가면 유튜브에 정치 방송이 뭐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공략해갖고, 야, 윤석열은 어떻게 아는 게 없냐. 이재명 후보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똑똑해서 천재소리를 듣고, 윤석열은 아는 게 없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윤석열 비호감이 되게 높더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가 끝까지 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윤석열 저런 애들이 지네가 정권 잡은 것 같이 떠들고 다녀도 그게 호락호락한 국민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하시고 자신 있게 밖 가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딴거 없어요. 정치 무관심층들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영업 제한 시간 푼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추경 바로 하겠다. 1인당 1,000만 원씩은 받을 거다. 이게 통하더라니까. 알겠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12시까지 뭐 영업제한 시간 푼다. 거기에
추경 긴급 재정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50조는 푼다. 굉장히 잘 통합니다. 알겠죠? 이거 많이 써먹으세요. 그래서 괜히 뭐 정치 갖고 싸우지 말고 돈 푼다. 영업제한 풀어준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통합니다. 그렇게 많이 설득을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안철수가 드디어 선거운동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렇죠? 선거운동을 재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냐면요. 안철수가 이미 던졌어요. 조건을, 단일화 조건을. 국민 여론으로 하자. 국민 여론으로 하자고 했더니 우리 민주 진영의 모든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라면 우리는 안철수를 찍겠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그걸 못 받아요. 쫄보가. 그렇잖아. 쫄보가 못 받아요. 우리가 해. 우리 안철수 찍을 거야 했더니 쫄아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임 리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야? 조용히 사퇴하라. 조용히 사퇴하라. 그러면 합당해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가 이번에 또 철수하면 안철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한두 번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화를 많이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달인 양보 안철수 선생이 단일화를 하면서 매번 느낀 게 뭐예요? 자기한테 남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번에 뭐 저쪽에서는 5년 후에 대권 플랜을 짜주겠다. 믿을 수 없죠. 그렇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누가 믿겠냐고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안철수 이번에 또 설수하는 순간 안철수는 이제 국민들에게 신선함이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벌써 안철수가 10년이 넘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동안 안철수가 보여준 거는 철수예요. 진짜 이번에는 그래서 안철수가 철수 안 하겠다. 완주하겠다. 그쵸? 어떤 풍파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완주하겠다. 완주하셔야죠. 마라톤만 완주하지 말고 선거도 끝까지 한번 뛰어본 적이 어딨어요.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가 결국은 저쪽이랑 함께 못한다고 하면서 안철수 지난 대선 완주했다가 3등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대선에서는 뭐 단일화 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슈가 아니었고 지난 대선은 사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었거든요. 지금 이준석의 입에 의해서 안철수가 점점점 불끈불끈불끈해서 자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그 선거운동원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안철수가 주저앉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준석이가 오발을 했죠. 빨리 그 단일화하면 합당 검토해 주겠다. 응? 이런 말을 하면 안철수 여러분들 잘 삐지잖아요. 싫습니다. 뭐 제일 잘 삐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준석 주둥아리 있잖아. 임 리스크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단일화하면 합당해 주겠다. 합당한 검토를 하겠다. 그것도. 그랬더니 안철수 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상납 의혹 대표는 빠져라. 성상납 의혹 대표는 빠져라. 너 성상납 의혹 대표는 빠지라. 그러니까 안철수 너 꼴보기 싫어서라도 완주하겠다. 응?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 그 누구죠? 그 이준석이가 그랬거든요. 단일화 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검토하겠다. 이거 완전 여러분들 안철수에게 불끈 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준석이는 왜 저런 얘기를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안철수 없어도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네가 오만한 거예요. 이 선거를 지네가 박빙으로 보고 지네가 어떻게든지 정권교체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철수를 끌어들여 갖고 확실한 승리를 하려고 했을 텐데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나 일부 그 윤핵관, 뭐 김핵관 이런 애들은요, 자강론을 펼치는 거예요. 안철수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안철수의 효과는 이미 미미하다. 이렇게 오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결국은 철수를 지웁니다, 점점. 그래갖고 안완주가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을 내밀어도 지금 안철수가 완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됐고, 그건 안철수는 완주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사퇴하래. 아니, 남해당 대통령 후보에게 사퇴하래. 지금 대놓고 국민의힘은 안철수에게 사퇴하라고 하니까 그걸 안철수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거. 못 받아들이죠. 응? 그래서 안철수는 이미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국민 경선 방식 던졌어요. 그 국민 경선을 던졌는데 그걸 안 받은 건 윤석열 아니냐. 나는 단일화를 위해서 공정하게 국민 경선하자 그랬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무조건 사퇴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평행선. 그쵸? 거기에 이준석의 입도 한몫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성상납 대표는 빠져라.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주하겠다. 더 단단해지겠다. 그러니까 자꾸 안철수가 완주한다고 하면 이준석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국민의힘 조용히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국민의힘의 안철수, 아니 국민의당의 안철수를 사퇴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안철수가 점점점 완주하겠다고 하니까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서울시장도 마다했던 사람인데, 서울시장도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안철수인데, 얘는 오로지 대권에 꽂혀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이게 먹히겠냐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안철수 후보의 말을 빌어서, 성상납 대표 이준석, 넌 빠져라. 넌 빠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우리가 국제관계를 볼때 먼저 중국을 좀 보자고요. 중국이 어느 순간 요몇년 사이에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됐죠. 그 공공의 적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공공의 적이 된 거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무력 진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홍콩을 억압하는 정책,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중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고, 두 번째 가장 큰 이미지가 된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 공공의 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들 보면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문제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밑에 유럽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전혀 영토적이나 지리적으로는 사실상 제3자죠. 제3자예요. 근데 왜 미국이 갑자기 등장하냐? 딴거 없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럽을 미국의 통치권에 넣고 싶은 거예요. 유럽을 미국이 자기네 통치권에 넣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러니까 원인은 겉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1991년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 꾸준히 20여 년간 나토에 가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안에는 친러시아파가 있고, 친러시아파는 동부에 있는 파들은 친러시아파예요.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폴란드나 헝가리나 뭐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친유럽파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전을 겪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2013년도에 우크라이나가 거의 IMF에 버금가는 그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납니다. 근데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러시아와 유럽의 완충지대죠. 가운데 있으니까. 러시아와 유럽의 완충지대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우리가 빌려주겠다. 유럽에서도 빌려주겠다. 근데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돈을 차관을 빌립니다라고 하면서 친 어떤 그 당시에는 러시아 친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안에서는 친서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쫓아내요. 쫓아내고 나서 이제 그 과도 정부가 수립됐을 때 친서방 정부를 다시 표방을 하면서 친러 정부를 끌어내고 과도 정부가 생겼는데 친유럽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열받아갖고 그게 2013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손을 잡아갖고 같이 우크라이나가 나가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친러 대통령을 끌어내는 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화풀이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점점점 그러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에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것은 소련을 막기 위해서 그 12개 국가가 시작을 했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근데 지금 현재 나토라는 나라에 그 가입된 나라가 거의 30개국이에요. 30개국이에요. 30개국. 30개국인데 이 점점점 그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된 이후에 소련 입장에서는 점점점 나토의 팽창 거기에 동유럽 국가들이 점점점 나토에 가입하니까 동진 정책을 펼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부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전부 나토 국가가 돼버리는 거야. 나토에 가입되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막 하면서 안보의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에 가입을 안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간단한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러시아는 침공을 안 한다는데 왜 미국은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고 계속 왜 떠들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는 우리는 철군하겠다, 침공할 마음이 없다 계속 떠드는데 미국은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계속 떠들어. 응? 이런 거는 선거 끝나고 네가 듣지 마. 주접 떨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소련이 붕괴되고 여러분들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아니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냉전 체제였죠. 냉전 체제라는 것은요, 미국에 상대적으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1인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혼자 전 세계의 패권을 누리다 보니까 미국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이 생각해 보시면 소련이 없으면 미국의 세상이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이 있을 때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주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을 적대국가로 계속 만드는 거고, 이번엔 중국을 적대국가로 해갖고 끝까지 싸우려고 그랬더니 중국은 어느새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의 엔진 역할.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안 돌아가면 전 세계가 안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는 경제적으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처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국이 언제 휘청되나 봐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서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G2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소련과 다시 신냉전 체제를 만들어서 신냉전 체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심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심 계속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 달라고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 유럽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나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 미국이 유럽 지배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유럽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유럽 연합군을 만든다고 했던 거몇년 전에 기억나세요? 유럽이 점점점 미국의 영향력을 해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그 EU를 만든 거잖아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EU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도 유럽 연합군을 만들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경우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힘이 세지고 미국이 유럽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 나는 침공 안 한다. 근데 미국은 침공할 거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냉전 체제가 돼야만 유럽의 지배권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 미영 중심의 어떤 그 유럽의 그 패권이 이게 왜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됐냐? 메르켈 총리가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관둔 이후에 그 틈을 타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고 나서 1, 2년 사이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독일이 중심을 딱 잡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끌고 왔는데 독일의 메르켈 그 유럽의 리더 역할을 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잠깐 사퇴하고 그 틀을 타서 미국이 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미국은 자꾸 이 냉전 체제를 원하냐? 미국은 독일이 그러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10년간은 거의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죠. 근데 201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이 미국은 냉전 체제를 바라고 그렇죠? 진영 대 진영 싸움. 소련, 중국, 북한 이런 진영이 있음으로써 유럽을 장악할 수 있고 이 중국과 러시아는 다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양극 체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결국은 이해 당사국이 아니잖아, 미국은. 우크라이나,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인데 왜 미국이 이렇게 설치냐? 여태까지 그 미국이 혼자 패권을 쥐고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미국이 남는 게 없는 거야. 적이 필요한 거야, 적이. 러시아라는 그 어떤 나라도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침공한다라는 이 시그널을 주는 순간 유럽은 미국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주는 순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앞에다가 미사일 전진 기지를 배치하면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응? 지난해 12월 메르켈이 퇴장하면서 그 공백을 치고 들어온 거고. 응?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가장 적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반드시 유럽을 침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원하고 있고, 근데 그래야만 유럽을 자기네 수하에 벗어나려고 하는 유럽을 미국이 다시 유럽연합을 미국의 영향력 밑에 놓으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한다고 계속하는 게 함정에 빠져, 미국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계속 침공한다, 침공한다. 침공하는 순간 신냉전 체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유럽연합을 얻죠. 그러니까 절대 러시아가 그래서 침공을 안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나토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나토에서 벗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군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패권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계속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을 해서 신냉전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시키면 유럽이 긴장을 하고 미국의 수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요것도 알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국제 정세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도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 같이 한반도에 전쟁 나면 미국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런 애 같고, 이런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시대에 윤석열 같은 애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이런 애랑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짜 본질이 뭔지 알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하면 완충지대가 없어지게 되면 유럽이 긴장하게 되고 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피를 해서 유럽연합군을 창설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군을 창설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EU를 지배하는 것들에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러시아는 침공 안 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러시아도 그걸 너무나 뭐잘 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머리를 쓴게 뭐냐? 우크라이나 안에 친러파와 친서방파가 내분을 일으켜 갖고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굳이 손에 피안 묻혀도 내전을 통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뇌피셜이 아니라 알면 다 아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건 서로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대리전을 펼치는 거지. 우크라이나 안에서 서방파와 러시아가 미는 우크라이나의 친러파. 끊임없이. 그리고 결국 최종 목표는 미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은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 적이 없어갖고, 사실 중국을 키워준 건 미국이잖아요. 중국을 키워준 건 미국이었는데,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가 같이 덕을 봤잖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은 딴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 중국도 어떤 일당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변화된 수정 공산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진핑이나 이런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그 나름 민족이 자긍심이 있거든요. 애국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력만 키워놨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공산당의 붕괴나 이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을 아예 망가뜨려 보면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는 러시아를 침으로써 적대시하면 유럽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러시아는 이런 걸 알면서 왜 미국의 이익이 가는 계속 여기에 긴장을 하게 하냐? 이때 긴장을 하게 함으로써 가스값, 그다음에 석유값을 올려서 본인들의 외화를 획득하는. 여러분들 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겨울에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겨울에 일으켰냐?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겨울에 지금 긴장감을 해서 가스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원래 뭐 100불이면 뭐 팔던 가스를 지금 막 긴장관계가 150불까지 올라가고 있잖아. 가스와 그 석유값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겨울에 계속 이걸 긴장을 계속 오래 끌고 있는 거예요. 도라이 좀 하나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다 러시아가 노리는 거, 미국이 노리는 거, 미국은 적대적 관계, 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유럽을 먹으려는 거고, 유럽을 미국의 영향 아래 계속 두고 싶어 하는 거고, 유럽은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